Hi everyone, 안녕하세요. 요즘 점점 날씨도 더워지고 있어서 스타벅스에 많이 가죠? 그래서 오늘은 스타벅스에 갔을 때 영어로 조금 쉽게 주문하는 표현들을 한번 가지고 왔어요. 자, 일단 영어가 아직 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인사를 할 때부터 조금 불편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자, 일단 줄을 서고 먼저 이제 캐셔에 가면은 바리스타가 인사를 하죠. 보통 Hi, how are you? 그렇게 인사를 해요. Hi, how are you? Hi, how are you? 그러면은 그냥 답을 하면 돼요. I'm fine. How are you? I'm good. How are you? 끝이에요. 다시 한번 볼게요. Hi, how are you? I'm fine. 아니면 I'm good. How are you? 근데 이제 어떤 바리스타들은 인사를 하겠죠. 하지만 또 다른 바리스타들은 인사를 건너뛰고 바로 주문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자, 주문을 받는 질문도 한번 볼게요. 그래야지 주문할 수 있으니까요. 물론 주문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두 가지를 볼게요. 첫 번째, Can I get your order? Can I get your order? 두 번째, Would you like to order? Would you like to order? 자, 여기서 공통으로 쓰여지는 단어가 뭐죠? Order예요. 그죠? Order는 주문하다라는 단어인데, 제가 첫 번째랑 두 번째 문장에서 order가 다르게 쓰여졌어요. 첫 번째 문장에서는 명사로 쓰였고요. 두 번째 문장에서는 동사로 쓰였어요. 그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첫 번째 문장에서는 Can I get your order? 당신의 주문을 제가 받을까요? 당신의 주문. 이제 명사가 된 거예요. 자, 두 번째 질문. Would you like to order? 당신이 주문하시겠습니까? 동사로 쓰여졌어요. 자, 두 가지의 질문이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질문의 방식이 있기 때문에 당황해하지 마시고, 그냥, 뭐뭐뭐뭐, order라는 질문을 받으면은, 아, 주문을 받으려고 질문을 하는 거구나 하고, 그대로 진행하시면 돼요. 자, 이제 주문하기 전에, 만약에 내가 원하는 음료가 무엇인지 알면은, 주문하는 게 굉장히 쉬워요. 근데, 이제 스타벅스 갔을 때 메뉴로 보면, 메뉴가 굉장히 길죠? 그리고 거기서, 처음 이제 당황해 하실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은 메뉴판에서 사이즈예요. 물론 우리가 이제 공통적으로 아는 사이즈가 세 가지 있어요. 카페를 갈 때마다 small, medium, large 그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스타벅스에서는 small, medium, large가 안 쓰여지고 있어요. 여기서는 이탈리안 언어로 사이즈를 쓰는데요. 자, 어떤 걸 쓰냐면 tall, Grande, Venti 이렇게 제일 기본적인 세 가지를 볼게요. 물론 small보다 작은 사이즈가 있고 large보다 훨씬 큰 사이즈도 스타벅스에서 팔아요. 하지만 기본적인 세 가지를 보고 싶기 때문에 오늘은 한번 볼게요. small 뭐라고요? tall small tall medium은 grande grande large는 Venti Venti. 쉬워요. 그죠? 그래서 small, medium, large. tall, grande, venti.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스타벅스에서만 이렇게 사이즈가 쓰여지고 있어요. 물론, 제가 다른 카페들을 가봤을 때이 사이즈의 단어들을 쓰는 카페도 보긴 했는데, 스타벅스는 꼭이 단어들을 사용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냥, 아, tall은 small, grande, medium. Venti, large. 그걸 아시면 돼요. 자, 이제 다음으로 이제 음료로 돌아가 볼게요. 음료는, 음료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뜨거운 음료가 있고, 아니면 아이스를 동동 띄운 음료도 있을 테고, 아니면 아이스를 갈아서 나오는 음료도 있어요. 자, 여기서 따뜻한 거 먼저 볼게요. 네, 생각난 거 그거예요. 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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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따뜻한 음료, 뜨거운 음료. 자, 아이스를 동동 띄운 음료는 어떻게 할까요? 네, 말 그대로 아이스. 아이스. 자, 여기서 알고 계셔야 되는 점은 발음이 굉장히 중요하진 않지만 아이스가 아니라 아이스드. 아이스드. 아이스 끝에 D가 들어가서 아이스드. 자, 아이스가 동동 띄어진 음료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돼요. 형용사가 된 거예요. 아이스드. 근데 만약에 발음이 어려우시면 아이스라고 그냥 하셔도 되고요. 자, 이제 조금 다른 단어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얼음을 간 음료를 보통 뭐라고 하죠? 네, 쉐이크라 그래요. 그죠? 근데 스타벅스에서는 쉐이크라는 단어가 안 쓰여지고 쉐이크 주세요 하면은 못 알아들을 거예요. 못 알아듣는 척을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그거는 프라푸치노. 프라푸치노라는 표현이 쓰여져요. 자, 프라푸치노라는 단어가 사실 조금 길어서 어떤 사람들은 줄임말을 쓰기도 해요. 그거를 프랩. 자, 우리 한번 주문해 볼게요. 따뜻한 카라멜 마키아토 하나 주세요. Can I get a hot caramel macchiato? Can I get a hot caramel macchiato? 이렇게 쓰면 되고요. 자, 아이스로 볼게요. 아이스 동동 띄어진 카라멜 마키아토요. 그러면은 Can I get an iced caramel macchiato? Can I get an iced caramel macchiato? 굉장히 쉽죠? 자, 이제 제가 알려드렸던 쉐이크 뭐라고요? 네, 프라푸치노예요. 자, 그러면은 카라멜 마키아토 쉐이크 하나 주세요. 그거는 Can I get a frappuccino caramel macchiato? Can I get a frappuccino caramel macchiato? 근데 프라푸치노가 조금 어려울 때는 어떻게 쓰라고요? 네, 프랩으로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Can I get a frap caramel macchiato? Can I get a frap caramel macchiato? 자, 이렇게 기본적인 사이즈 세 가지, 기본적인 음료 종류 세 가지를 알면은 그냥 주문하는 게 굉장히 쉬워져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하나를 더 추가하고 싶다. 우유를 바꾸고 싶다. 아니면 시럽을 추가하고 싶다 하면은 그냥 Can I add? Add가 추가한다, 더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Can I add sugar? Can I add sugar? 해도 되고요. 우유를 다른 거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Can I have soy milk? 두유로 주실래요? Can I have soy milk? 아니면 저지방 우유로 주세요. Can I have low fat milk? Can I have low fat milk? 추가하려면은 add. 우유로 교체하고 싶으면은 그냥 Can I have? 굉장히 쉽죠, 주문하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스타벅스에서 갔을 때 영어로 조금 더 쉽게 주문하시면 될것 같아요. 혹시 더 알고 싶은 표현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밑에 커멘트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ll be back.